전업으로 하실 분들은 예, 도전하세요. 아, 자고 일어나서 계속 육바람일만 닦으세요. 예, 뭐든지 육바람일. 제가 늘 얘기했죠. 일단 빨리 집에서 나오세요. 부모님 마음 괴롭히지 마시고. 백수라면 일단 나와라. 그래서 무조건 나와라. 그래서 이 천하를 내 집으로 삼고 육바람일을 펼쳐라. 저기 있는 저 아이가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도와줘라. 할 일 많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초등학교 앞에 가면 애들 횡단보도 건널 때만 봐줘도 여러분 할 일 많아요. 아, 내가 오늘 보살도 너무 했다 하게 곳곳에 여러분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그것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면서 계속 보살도를 연구하시다 보면 놀라운 우주적인 직관과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사명이 또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거기 더 자명한 쪽에 또 가서 거기 계세요. 요 일은 다른 보살한테 맡기고 나는 저기로 가야겠다. 이런 식의 삶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되는 일도 없는데 한번 해보시라는 게 해보자. 해보고 이 변화를 얘기하자. 기적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양심에 한번 맡겨보질 않으면서 계속 간만 보면서 진짜 보리심대로 하면 될까?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될까? 이러지 마시고 한번 맡겨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정의만 구하라. 지금 이거 하나님 나라와 이 보살도의 정의만 구하시라. 정토와 정의만 구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의식주 다 해결해 주신다.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해보세요. 자기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시면 보살로 거듭나십니다. 그때 생긴 실전 노하우가 보살도의 아주 핵심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법보시 해줘야 돼요. 그냥 책 읽어 외워서 해주는 게 법보시가 아니에요. 그것도 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중생들이 원하는 건 실전적인 법이거든요. 살아보니 이렇더라 이 얘기가 나와야 돼.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내가 그 이치를 품고 구중리 응만사 실제로 현상계에서 살아보니까 육바라밀의 진리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더라 펼쳐지더라. 또 내 안에는 이 진리가 성성하더라. 밖으로는 이 진리를 잘 쓰려면 이러이런 노하우들을 이러이런 팁들을 잘 명심해야겠더라. 지금 이 얘기해 주시는 거 이거 생생한 경험으로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이게 상구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중생을 어떻게 교화해줘요? 생각해 보세요. 상구보리를 했잖아요. 하와 중생은 뭐겠어요? 보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최고 보시가 법보신 거예요. 그럼 보살이 법보시만 하고 재보시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보살은 재보시하는 중에도 뭘 해줘야 돼요? 법보시를 해줘야 돼요. 왜? 본업이 뭔데요? 상구보리요. 육바라밀의 진리 깨달으려고 그렇게 수행한 거예요. 그럼 중생들한테 뭘 나눠줘야 돼요? 육바라밀의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빵 나눠주고 이렇게 할 때 뭐 하려고 빵 나눠줬겠어요? 빵도 좋지만 빵 먹일 때 보살이라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진리를 얘기해줘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저기 다른 쪽에 가 계시니까 오병이어 빵 먹었던 분들이 다 쫓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엄청 역정내십니다. 니네 빵 때문에 왔지 하면서. 니네 빵 때문에 왔지 솔직히. 막 역정내는 게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빵만 바라고 있는 이 상황이 짜증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깨어나라 이거죠. 빵 보고 오면 안 된다. 병 고쳐준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럼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면 인류 다 고쳐주고 가셨어야죠. 왜 몇 명만 고쳐줍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병 고쳐주면서 뭘 얘기를 해야 돼요? 법보시오. 그러니까 병 고쳐줄 때마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넌 이제 앞으로 죄 짓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뭔지 아시면요. 여러분 이런 거 자명한 얘기입니다. 보살이 뭘 가지고 보살이 됐냐? 진리요. 하나님의 진리. 부처님의 진리. 이 진리 모르면 보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니까. 그래서 견성이나 하신 분, 아라한들이 중생한테 효과적인 조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라한한테 가면 다 비우라고 할 거예요. 견성한테 가면 화두하라고 할 거예요. 견성자한테 가면. 이게 효과적인 답이 아니죠. 자기가 얻은 진리, 육바라밀의 진리를 나눠줄 수 있어야 진짜 보살입니다. 그런 공부를 하시기 바래요.